자, 여러분 또 시작해보죠. 전 시간에 우리가 도시 군갈기 이반권자 9명을 정리했고요. 이 시간에는 도시 군갈기의 이반 제한 파트, 제한권자,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제한을 하게 되면 반여부 결정 통보, 제한된 건을 만약 반영해서 이반해가지고 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건데 비용 부담 문제, 그리고 이반 제한서 내려면 그때 그 토지에다 그걸 이반해달라고 할 것이고 그럴 건데 그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얼마 받아가지고 제안서 낼때 첨부서 내야 되는가 이런 동의 요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군갈기의 이반 제안은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꼼꼼하게 수업 시간에 체크드리면 그 파트를 잘 정리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보죠. 62페이지 보면 먼저 이반 제한자는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있다. 이 주민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 마치고 살고 있는 사람. 이해관계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늘어서 붙은 아파트 건설사업하는 업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네들이 이해관계자가 돼요. 이런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이반권자가 아니고 이반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반 제한할 때 누구한테 하느냐? 이반권자한테 하는 거죠. 그래, 이반을 할수 있는 자가 이반권자한테 이반권자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제안할 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준비해서 내는 거죠. 뭘 내느냐? 제안서가 있어요.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반 제안서, 거기다 왜 제안하는가라는 설명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반권자가 이반 제안서 받고 나서 읽어보고 설득력 있어야 그걸 반영해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제안하는가라는 제안 설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면과 서류, 어디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도면과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이걸 도서라고 합니다. 도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내고요. 이때 아무거나 다 이반을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법에서는 다섯 개만 제안을 하시도록 허용합니다. 다섯 개를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박스가 있는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 1번. 기반서류 설치 정비 계량. 이때 설치와 정비와 계량에 따라 떠붙여요. 기반서류는 그것도 줄 거세요. 기반서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미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 체크를 하고 넘어왔는데요. 거기다 밑줄 것이고 19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19페이지에서 19번에서 공부했죠? 19번인가요? 그 기반설 1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9페이지 12번 기반서를 공부했잖아요. 박스 안에 1번 도로 철도, 2번 광장 공원 뭐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9번까지 7번까지 이 기반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했는데 그때 기반서 뭐 도로 좀 설치해 달라, 정비해 달라, 계량해 달라 이거 전체를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안해도 돼요. 그다음에 지구 단위 객구 지정화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이건 주로 이해관계자 아파트 건설에서 많이 제안할 수 있고요. 3번 공장 좀 짓시다, 공장 좀더 증설합시다라고 할때 지정되어 질수 있는 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중대 이것도 제안서 내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지정된 해당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폐지하는 사항도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입주규제 최소구역 정화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변경이라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다섯 가지가 외우기가 힘드는데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외우려고 하면 1초도 안 걸려요.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에 기반서 쓸때 기에다 동그라미, 2번은 지에다 동그라미, 3번은 산에다 동그라미, 4번은 가다가 대체에다 줄 거예요. 동그라미, 대체. 5번은 입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이해 관계자가 이반할 수 있는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제한 사항인데요. 약자로 기지산 대체 입 이렇게 해요. 기지산 대체 입. 1초도 안 걸리죠? 기지산 대체 입. 이렇게. 이 건을 가지고 이반 제안서를 낸다. 그러면 그 토지에다 해달라고 지금 할 건데 그 남의 땅에다 무조건 해달라고 속 터지죠. 그러니까 그땅 주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게 가로 2번입니다. 이 도시 군갈기 이반 제안을 위한 동의 확보 기준이 나 있죠. 도시 군갈기를 이반 제안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토지 소유 동의서 받아와라.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가의 땅을 국유지.
지방자치단체소유 땅을 공유하는데 국공유지가 있다면 그 면적 제외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바로 이 동의요건 맞춰오면 된다 이거죠. 이 동의요건이 출제가 여러 번 됐고 또 나옵니다. 1번 기반시설 설치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계량 등 이 세 가지 모두 다 5분의 4가 필요해요. 나머지는요 2번부터 4번까지 있죠. 지산대체 기만 5분의 4 2번 3번 4번은 지산대체 지하고 산하고 4번 대체 따로 하면 쳐요. 지산대체는 똑같이 대상 토면적 3분의 이상이죠. 5번은 동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 5분의 4, 2, 3, 4는 똑같이 3분의 2, 5번은 없다 이거죠. 자, 이 동요건을 짝짓기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국공지는 제하고 사유지만 가지고 5분의 4, 3분의 1을 적용해서 동의서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산업통개발진흥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아무데서 그 산업통개발진흥지정 지정해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몽땅 너무 좁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64페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 산업통개발진흥지정을 제안하려면 토지는 1만 점토 이상 3만 점토 미만의 땅을 가지고 준비해서 와라. 면적을 그렇게 규제하고 있고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커도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이때 그 지정 대상 지역은 땅이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이 있어야 된다. 다만 계획관리적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 철도, 하천, 건축물, 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적, 농림을 포함해야 된다면 전체 면적의 20% 포함해서 보전관리적과 농림적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정도만 보십시오. 나머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 지정 대상적 산업유통개발진흥지다라고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구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은 통과해도 되고 5번, 5번의 1번이 중요합니다. 도시 군관리계 2반을 제안을 받은 2반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제안일부터 숫자 암기해야 돼요. 며칠 내 제안자에게 반입을 결정해서 딱 알려줘야 되냐? 오늘 제안서가 들어왔다 하면 45일이다. 이 숫자 아주 중요하고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했다 체크하고 며칠을 더 연장해서 통보해도 되느냐? 30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이반권자인 국장, 시도사, 시장문서란 자들 만약 그 이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반영해줘서 이반하고 결정할까 말까 고민되면은요 전문가 집단이 있죠.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내, 시도시군에는 지방도시나 있잖아요. 이 도시계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이라는 것은 꼭 거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끝트리가 중요해요. 자문을 거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쳐야 한다. 금튼다는 거 의무적이 아니고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3번은 통과하도 되고 5번 중요하다. 도시군관리계 2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서 제안된 도시군관리 2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다. 이겠죠.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틀려요?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해야 한다. 제안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마지막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2페이지의 기본서 62페이지에서 우리가 쭉 60, 3, 4, 5페이지 이렇게까지 도시군관리계 이반 제안을 봤죠. 이반이 아니라 이반 제안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건 도시군관리계 건이지 광역도시계라든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수립 제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계획만 우리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이반 제안권을 주고 있는가? 도시 군관리계. 그때 이반 제안을 한다라고 할 때 이반 제안권자, 이반 제안은 누가 한다고요?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할 수 있고. 그래, 이네들이 이반을 제안한다. 누구한테 제안할까요? 도시 군관리 이반권자에게 하죠. 이반권자 아까 어음이 있었죠? 뭐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었고 시장 군수도 있었죠? 이네들이 이반할 수 있는 권한권자 아닙니까? 이들한테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이반을 할 때게요, 이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이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 했었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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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반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데, 이거 다, 이반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데, 이걸 다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이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 우리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이반을 제안할 때 제안사항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다섯 개 이반 제안사항. 다섯 개. 이 다섯 개가 중요하죠? 다섯 개 뭐 있었나요? 약자로 기, 지, 산, 대체, 입. 이걸 외워야 되죠? 기지산 대체. 기반수로 설치용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립, 산업유통 개발 지구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로 좀 대체해서 그 용도지구 해주세요. 라는 대체. 입지구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지구제 최소구역 개 수립 변경. 이 건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절대 제한 못해요. 이것도 꼭 아시고, 이때 제한상 다섯 가지를 달달달 이해하시고 기억해야 돼요. 이때 제한상을 이 이반권자한테 이렇게 제안서 제출해가지고 이반서, 이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바로 왜 제안하는가라는 설명서, 계획설명서하고 그 도면과 서류, 도서를 첨부하죠. 그리고 동의서를 첨부하죠. 동의서. 이걸 첨부해서 냅니다. 이때 이 기는 기반서 정비, 이것은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했던 것인가? 여기다 기반서인 공원을 설치한 계획서를 이반 제안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눴다 합시다. 이때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5분의 4. 5분의 4.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 토지 소재 동의서 받아라. 이렇게. 근데 이 안에 만약 사유지만 가지고 있다면 끝인데, 만약 이 안에 이게 국외지역 국가 땅, 이게 지방자치단체 땅이다, 사유지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사유다, 그러면 국공유지 면적 제하고 사유를 바탕해서 다시 다섯 번 나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5분의 4 이상 사유지만 가지고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받죠. 국공유지 면적 포함한 거 아닙니다. 제합니다. 이거 꼭 이해하시고, 국공유지 면적 제한다, 제, 꼭 아시고, 포함,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지산 대체. 이것은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3분의 2 이상. 대상 토지 면적.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화 변경은 동의 요건 없다. 그렇죠. 이 수치를 달달달 암기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 산업유통 개발 진구 지정과 변경을 해달라고 이 제안서 낼 때는 바로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얼마의 크기로 준비해서 가야 되냐? 그 땅은 1만 종태 이상, 3만 종태 미만의 땅으로 준비하되, 이 땅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계획관리라든가 아니면 자연녹지라든가 생산관리지역에 주로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공장, 기존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증설을 하고 온다. 근데 주변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이런 땅이 없다. 자연녹지, 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었다 하면 농림재라든가 보호전관리를 좀 포함할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고, 이것이라도 봐두셔야 돼요. 1만 종태 이상, 3만 종태 미만의 규모로 준비해서 제안서 내야 된다, 이거 하고. 이때, 그, 이렇게 이 땅을 한 1만 종태로 산업유통 개발 진흥지정을 제안하려고 할 때게, 이때게
이게 1만이다. 그러면은 1만 중 계획과지 땅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차지해야 돼요. 계획과지 땅이. 이렇게. 이 정도를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가면 이 이방권자께서는 이 제안했던 이 친구들한테 반여부를 결정 알려주죠. 반영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데 그 기간은 오늘 제안했다 그러면 며칠 내에 반입을 결정해 줘라. 통보해 줘라. 원칙 제안일부터 45일 이내.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해서 알려준다. 부득이한 사정.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몇 해 하나요? 1회 하나요? 며칠을 더 연장해서 알려도 합법적이다. 30일 연장 통보 가능하다. 네 번째, 만약 그 건에 대하여 그 국장 시도사 시장 운수가 도시균의 자문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문을 거쳐야 된다. 거칠 수 있다. 자문 거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거쳐한다. 그럼 틀린다. 그다음에 그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도시 군가요로 입안해가지고 결정을 해주게 된다. 그럴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틀리죠?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틀리죠? 그 비용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끝에 있는 말이 중요해.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 정도. 그러면 입안 제한 파트는 끝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도시 군가리계 입안 절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입안 절차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결정 절차가 나오죠. 69페이지 넘어가서 71페이지 보면 결정 절차 나오죠. 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도시 군가리계 도시 군관리계의 수립 절차는 크게 입안하고 결정을 하는 절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 자, 이 입안을 하게 될 때 입안권자가 하잖아요. 아까 입안권자 공부했죠?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걸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걸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입안을 하게 되는 경우 입안 절차는 먼저 입안을 하기 앞서서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걸 기초 조사를 하죠. 기초 조사를 하게 될 때는요, 바로 그 조사 내용에다가 이 토지 적성 평가도 추가하고요. 또 그 도시 군관리 그 토지의 결정남으로서 환경, 주변 환경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환경성 검토도 합니다.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지의 적성평가, 그리고 재취약성문서.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 내용으로서 추가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 하게 될 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토지 적성 평가니 재취약성 분석이니 이런 것들은 오늘 도시 군가 입안하고자 하는데 이미 5년 이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럴 때는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기초조사 도시 군가 입안할 때 반드시 하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바로 그 기초조사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 주로 이미 바로 그 토지의 특성상 개발을 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다. 관리계획으로 그 땅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기 위한 계획을 만든다. 그때는 때로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면 기초조사 할 때 그 내용에 따라 포함하게 되는 이런 것도 동시에 생략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 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냐. 65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3번에 보시면 2번에 조금 전에 했죠. 국장과 시도사, 시장수는 기초사 내용에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서를 포함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나 동그라미 3번 도시군가를 위반하려는 지역이 개발이 싹 끝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거나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는 등 그런 경우에는 기초사 환경성 검토와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4번의 내용으로서 이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면은 아예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서를 다 생략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1번부터 7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1번 좀 봅시다. 박스 속으로 들어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이 도심지인 상업적과 상업적 인접한 곳에 따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발 정비차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만든다. 그때는 이미 그 도심지는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니까 기초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편입된 땅 중에 나대지 면적이 그 구역 전체 면적의 2% 미달된다. 그래 이미 이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대부분 필지마다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나대지가요 조금 있어요. 그럼 이거 개발할까 보냐고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초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하면 됩니다. 기초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 지구단위 계획 해당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계획 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발행위가 수립된 경우에도 기초사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4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 내용의 넓이 12m 이상의 도로 설치계획이 없다면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5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를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의 여러 가지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고 할 때도 기초사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한다 해제했던 것 같아요. 해제할 때도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다. 이 정도를 봐두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로 가셔서 바로 7번을 보시면은 주민 의견 측정 나와 있죠. 자, 이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생략이 되어지면 하지 않아도 되죠. 이 절차가 끝나면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가죠. 그래 도시군관리를 지금 위반하는 절차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도시군관리에 위반을 하는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는 공채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공채를 개최하게 되면 때로는 난장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위반을 하게 되는 내용 중 여러분의 땅을 포함해서 위반하겠는데 거기다가 무슨 기반설정이 장사실이나 화장실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일 없잖아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 주민의 의견 청취차 공채를 개최하면 주민들이 때를 져가지고 와서 난장판을 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군계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주민과 관계청부 의견을 듣기 위하여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그랬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요 그때는 자기의 사익을 침해하는 계획이 아니니까 난장판을 필 우려가 없는 것이죠. 정책계획이니까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그런데 이 도시군계획은 용용용 기사집을 우리 땅에다 결정하고자 위반한 만큼 우리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민감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사익을 미연에 구제하자 해서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주민 의견 청취도 바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느냐.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지만 여기다가 바로 도로 설치란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러면 미리 그 안을 만들어요. 도시군관리 안을 만들어서 도시군관리 안을 만들어요.
그 계획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의 주요 내용만 추려요. 몇 번째 땅에 딱 이번에 이러는 계획을 입안하려고 한다는 주요 내용을 추려서 이 주요 내용을 그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요. 일간신문 두 개 이상의 그리고 그 입안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이 두 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두 개 이상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렇게 사전에 그 내용을 알립니다. 알린단 말이죠. 공고하고요. 그리고 와서 볼람 보세요라고 열람을 시켜요. 이때 이 미리 이렇게 공고하고 열람을 시키는데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 보장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수치는 알고 계셔야 돼요. 14일 이상. 자,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67페이지. 주호미 의견 청취에서 미리 공고하고 열람을 시켜서 하는데 그 입안권자인 국장, 해수장, 시도사, 시장수는 도시군가에 입안할 때는 주민 의견 듣게 되는데 타당히 반영해 주고요. 다만 국방상, 국가념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놔요. 마지막에 있다가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거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이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이유가 그 지역 주민의 사익을 미연에 구제하고자 이 의견을 청취하게 되는데요. 사익 구제도 중요하지만 모든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입니다. 국방이 붕괴되어서 적이 우리를 침투해서 먹어버리면 우리의 생명권, 재산권 보장하지 않고 다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국방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도시 군가를 위반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국방부 장관께서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랬다면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가 임의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요청이 들어야 된다. 생략해 달라고. 그럴 때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또 사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담아서 입안할 때 그렇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서 보면 동그란 2번 의견 청취 절차에서 의자 앞에다 주민이란 말 써봐요. 주민 의견 청취의 절차는 다음과 같아. 조금 전에 했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특광 특특시장수는 도시군가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는 도시군가 안의 주요 내용을 거기다 줄 거예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주요 내용을 밑으로 내려가셔서 둘 이상의 일간신문을 따 줄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밑으로 건너가서 인터넷 홈페이지 따 줄 거예요. 공고에 따 동그라미 쳐요. 도시군과 안을 14일 이상 줄 거예요.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 동그라미 쳐요. 14일 이상 중요표예요. 멸치상 열람시키든가 14일. 그거 꼭 알아십시오. 그래. 예컨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고 들어가면서 열람을 바로 시킨다. 그러면 오늘부터 14일 이상은 열람 기간을 보장해요. 이상이니까 이 미만 안 되고요. 이상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이때 이런 내용은 어디다 한다고요? 공고하고 공고한다. 어디다 한다. 두 개 이상 일관심과 특강 특특 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죠. 그것다 이렇게 공고해요. 공고할 때 열람 기간도 열람 장소 다 알려주겠죠. 그래, 열람 기간을 뭐, 몇 월, 며칠부터, 1일부터, 몇 월, 며칠부터, 1일부터, 뭐, 14일까지 열람을 시키겠다, 그랬다면, 이 기간 되고요. 열람 기간 보장되고요. 이상은 자유예요. 14일은 꼭 보장해줘야 되죠. 이때 관심 있는 이 땅 주인들 있잖아요.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 내 땅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가서 열람해가지고 구체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면 되죠. 열람 기간에 가서 열람을 해보았더니만 내 땅이 편입될 것 같다 그러면 내 땅이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좀 이렇게 좀 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우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의견서는 이 기간 내에만 받아줘요. 열람 기간 내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 주는데요. 이때 이 열람 기간이 딱 끝나버렸다. 오늘로 끝났다 합시다. 끝났다면 그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서 냈던 자에게 반입을 결정 알려줘요. 며칠 내요? 60일.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 공고된 관리계획 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만
특광특특 시장사한테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그 국장부터 군수 이반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이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 기간 종료된 날부터 60일 내에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공고 열람에서요. 그 이반권자인 국장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시군가 안에 반영하고자 한 경우 그 내용이 그 조례가 도시군계획조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조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때는 그 내용을 다시 재공고 재열람시켜서 의견 듣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 받으시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 이제 69표로 가셔서 가로 3번에 1번을 봅시다. 가로 3번을 보면 이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요.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 공부를 알을 것은 지방의 의견 청취는 이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정할 때 이루어진 거 아니다. 이반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다 체크해요. 가로 3번 1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군수에 따라 출딱 것이고 그네들이 이반권자죠. 이반권자는 도시군가를 이반했다고 하면 이반하려면 다음의 사항 박스 안에 1번 용도지역 용도주 용도구역증과 변경증 하나 2번 광역 도시계에 포함된 광역으로 설치 정비 계량하는 도시군가의 결정 그 다음에 남의 통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건에 대하여 바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정도만 딱 받으세요. 이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쭉 넘어가셔서 제3절로 갑니다. 3절에 도시군가를 결정이 나와있죠. 동그라미 그 1번 결정권이 나오는데 결정권이는 별표 5개. 그래 도시군가를 결정권이는 1번 원칙 2번 애회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나와있죠. 여기까지 딱 묶어서 결정권자 별표 5개 쳐놔요. 그래 이제 이 결정을 하게 될 때 결정권자가 누구냐. 아까 우리는 이반권자 공부했죠. 이반권자를 공부했고 이제 결정권자와 결정권자가 걸치게 되는 결정 절차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 아까 이 도시군관리 이반권자를 공부했어요. 이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었고 수산장 보고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도사도 있었고 시장 군수가 있었다. 이렇게 있었죠. 이는 이반권자였습니다. 그때 도시군가요로 이반해서 결정이 나가는 내용이 6가지 있었죠. 6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포구역, 도시장 공구. 이걸 용도라고 그랬죠. 용도구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화 변경, 지구단위계. 입주규제 최소구역 정화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입안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결정권자 누구냐. 결정권자, 첫째, 일반적으로 원칙은 누가 결정하냐면은 그 지역의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이네들 선 못 대고요. 오직 이건 국토교통부 장만 해라라는 의회가 있어요. 의회 1, 의회 2, 의회 3.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먼저 1번부터 순차적으로 보면 이 시장 군수 꼬마들 있죠? 시장 군수들이 자기가 입안했다. 자기 측에서 시에서 군에서 지네들이 입안했다. 그러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하는 건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그 어떤 건이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앙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권을 자기들이 받았다면 이것만은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박스 안에 나 있죠. 시정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시정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하는 도시 공간은 자기들이 입안했다면 자기가 결정한다. 2번, 이 시정수가 도시사 협의해서 기존의 용도주를 폐지하고 그 용도주가 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고 용도주 폐지권을 도시권으로 입안했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가 결정한다. 두 가지만. 그리고 보니까 어떤 것만 지네들이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지만 할 수 있어. 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서 2번. 이 해양수산부 장관은 뭔만 결정할 수 있냐? 해양수산부 장관. 이건 너무 쉽죠.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한다. 다른 사람 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권이죠.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한 도시공간은 해양수산부장 결정한다고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3번 중요하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자기가 입안했다. 아까 자기가 직접 입안한 게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이런 거 한다. 사업관 한다. 그래 자기가 입안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가 입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구역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과 변경하는 도시군가역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해요. 그 말은 개발 제한구역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이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국장만 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중요표에서 달달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로 3번은 통과해도 되고 공 2번으로 가겠는데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 했지 않습니까?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절차는 두 가지 했어요. 큰 채무를 보면 협의에 하나 걸치고요. 그리고 이 결정권자들이 결정할 때는 결정 절차가 되느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걸쳐서 하는 거죠. 약자로 협심에서 결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요. 그래 협의 먼저 심의 걸치고 결정하고 우리한테 알리는 고시하죠. 협심에서 결정 고시해준다 이렇게. 그래 협의하고 심의를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고시하죠. 자 동그라미 1번. 시도사가 도시군가에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결정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자들은 30일 의견 제시 한다.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바로 가로 2번을 건너뛰면 돼요. 심의가 나있죠. 심의에서 동그라미 1번. 이 심의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 이때 결정권자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원에 심의 거치고요. 중앙도시원에. 시도사, 시정수사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원에 심의 거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가로 2번에 심의에서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하려면 중앙도시원에, 시도사, 시정수사는 지방도시원에 심의 거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표. 동그라미 보면 이 시도사 시정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면 마지막에 시도 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도시계획위원회 단독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요. 여기 보십시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 용용용 기사지 입이 있다. 이 중에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구 이렇게 정돼 있다. 그러면 이 장소에 들어갈 기반시설 배치 규모 도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원에 여기다 넣습니다. 이런 기반시설 배치 규모가 반드시 이 계획 속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블럭에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해라 라고 건축물로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 도치관들을 지구단에다 집어듭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권을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때는 건축물 후 전문가 집단이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은 건축 문제를 잘 모르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단독 심의를 걷지 말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걸치고 도시원의 심의도 거쳐라 해서 공동심의라 합니다. 무슨 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가? 지구단위계획이다. 이거 제목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결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 딱 받으시고 가로 3번 기밀사항이 나와있죠. 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이네들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해 좀 주민 의견 아까 생략을 요청했듯이 이것도 협의와 심의를 좀 생략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협의 절차하고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생략하려면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니까 요청이 없으면 설령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협의하고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고 요청이 있을 때에만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시험에 기출된 바 있으니까 봐두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가로 4번 75페이지 고시열람이 나와있죠. 고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고시를 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송부 열람에서 자 열람은 특광 특특 시장수란 자들이 해주는데요. 열람을 우리가 요구하면 기간의 제한을 가지 못합니다. 그따 써놓으세요. 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열람을 우리 일반인들이 요구하면 기간의 제한을 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열람을 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결정의 효력 발생시는 아까 했고요. 넘어가셔서 76페이지 가로 3번 기득권 보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